무려 30년이나 됐는데 되게 유명한 실내포차가 있거든요. 와,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양이. 와, 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되겠어. 못 먹겠어. 다 못 먹을 것 같아, 지금. 큰일 났다. 먹방의 위기다. 내려도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강남구 신사동에 나왔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실내포차가 있거든요. 무려 30년이나 됐는데 저도 사실 예전부터 되게 이름을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막 이제 주말 막 목요일 때부터는 막 웨이팅도 막 1시간 이상 선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대기실도 있대요. 사실 약간 여기가 좀 낮부터 열어가지고 좀 낮술하기도 되게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청 오래돼가지고 좀 뭐 한 잔의 추억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저기 간판이 다 떨어져서 한추가 됐나봐요. 실제로 상호명도 한추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래된 호프집이다. 진짜 이런 분위기에서 딱 맥주, 제가 원래 맥주 잘 안 먹는데 이런 데서는 맥주 가끔 한 잔씩 하거든요. 여기가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후라이드랑 고추튀김. 제가 고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추튀김은 진짜 너무 맛있다고 필수라고 해가지고 오늘 먹어보려고. 떡볶이. 아, 정말요? 아, 오늘 그 후라이드 하나랑요, 고추튀김 하나랑, 떡볶이 하나랑, 골뱅이 무침 하나랑, 번데기탕 하나랑, 그리고 황도 하나랑, 순두부탕을 시켜야겠다. 순두부탕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나 그런 거 관심있게 잘 먹어요. 근데 야, 살이 안 찐다잉? 아. 이쁘다. 테레비보다 더 이쁘다. 떡볶이, 골뱅이, 황도. 맛있어서 다 먹어질 수 있어. 이제 해줘라. 술을 어젯밤에도 먹어가지고 지금 아직 숙취가. 역시 해장술이지, 술은. 아, 역시 이런 데 와서는 생맥이지. 한 잔만 먹자, 한 잔만. 소주는 섞어서 생맥 한 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양이. 와, 양이.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되게 맛있게 생겼다, 생맥이. 와, 아,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이게 메인이지. 아, 이거 나오자마자 먹어줘야 되는데. 와, 감사합니다. 와, 하얀색이네? 너무 신기하다. 와. 오. 와, 국물 엄청 시원하다. 국물 자체는 되게 시원한데 깨 때문에 고소하네. 감사합니다. 이거 고추튀김은 사실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라서 일단 유명해서 시켰는데 이제 남으면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대박. 아니, 일단은 여기가 양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다. 일단은 소면부터 한번 비워볼게요. 비벼놓고 일단은 안에 진짜 맥주 마시기 너무 좋은 분위기에다가 이 고추튀김이 진짜 약간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에 살짝 찍어서. 아, 튀김옷이 되게 맛있다. 고추도 되게 약간 쫀득쫀득하게 안에 속도 꽉 차 있고. 맛있네. 그리고 여기 오면 무조건 시킨다는 이 떡볶이. 제가 더 좋아하는 쌀떡이네요.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요, 이거?
진짜 딱 그 집에서 해주는 그 떡볶이 있잖아요. 진짜 약간 그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떡볶이 맛이거든요. 와, 근데 이 맛이 맥주랑 되게 잘 어울린다. 맛있대? 네. 맛있대? 맛있대? 맛있어요? 아이고, 어째까지 이쁜 사람이 저걸 다 어떻게 먹냐? 일단은 화이팅! 감사합니다. 치킨. 처음에 소금. 이게 안에 보면은 청양고추가 이렇게 잘게 이렇게 튀김옷에 박혀 있거든요? 이 맛이야.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맥주랑 너무 잘 어울리는 치킨. 이 치킨이 진짜 찐이네. 튀김옷이 진짜 엄청 바삭한데 너무 맛있어요. 약간 그 옛날 통닭 진짜 딱 그 맛이거든요? 양념장에. 와, 양념도 너무 맛있다. 완전 달짝지근한 옛날 양념. 옛날 치킨 양념. 와, 너무 맛있다, 튀김. 튀김옷 진짜 맛있는 게 고추튀김 먹으면서 튀김옷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30년 전통은 다르네. 와. 아. 어, 뭐야, 이거? 당면이 있네? 전혀 몰랐어. 소면. 사장님께서 고추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모든 곳에 다 고추가 들어가 있어요. 아, 왔네요. 아,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뭔가 약간 레어, 희귀템. 저는 날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지금 제가 치맥하러 온 게 아니라 해장하러 온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옛날에는 한 3병까지는 거뜬했는데 술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어제도 한 병도 안 먹고 취해가지고 숙취가 막 사실 전 해장 술이랑 맞지 않습니다. 한두 입 먹으면 이제 못 먹겠어요. 근데 여기 진짜 이거는 한 3명이서 먹을 것 같은데? 다리 먹기 아깝다. 완전 양념치킨. 대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단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원래였으면은 맥주 한 잔을 먹었을 텐데. 숙취 때문에 이것도 다 못 먹을 것 같아, 지금. 큰일 났다. 먹방의 위기다. 술을 끊을래, 방송을 끊을래. 응?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오늘도 그냥 조금 시킨 건데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올 줄 몰랐지. 여기서부터 1차네. 어차피 회식하니까. 아, 저 진짜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네. 닭가슴살은 양념에 찍어먹으면 맛있습니다. 아, 술이 사람을 망치네요. 음주는 적당히. 어제는 나 때문에 촬영 어제 피디님이 과음 와서 촬영 못하고 오늘은 제가 과음을 당분간 술 금지. 근데 오늘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술 금지. 이번 주 마지막이겠지. 드링킹 하고 싶어요. 안 되겠어요. 막 말하면서 방송하고 막 먹으면서 이런 걸 지금 못 하겠어요. 지금 방송하면서 처음에 이래도 되나?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끝나고 회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약간 진짜 몰랐는데 먹방하기에 좀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거는 이제 다 같이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었네 혼자서. 식이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10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2차 회 먹자. 회. 오, 먹었어. 진짜? 네. 아. 맛있겠다. 우와. 비주얼 미쳤다. 친구들이 이렇게 있던데 화면을 왜 제가 잘 못 찍어서 아, 제가 아까 조금 숨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먹었었는데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이제 다음에 좀 컨디션 좋은 거